오늘 제가 네 번의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게 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이 어딘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단 간호사분이랑 이제 진료 그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내원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면 신분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녀요. 왠지 아세요? 어디를 가도 나는 검사를 안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검사하는데 나는 그냥 아유 들어가세요. 아저씨 왜 나는 검사 안 해줘요 이러면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씨발 딱 봐도 35 넘어 보이는 사람이 나보러 형님이래. 근데 내가 오늘 간 병원이 내가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랜만에 겪는 일이라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과 순간이 되게 소중한 거야 나한테. 앞으로 이제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을 때 어딜 가서 내가 신분증 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상쾌했어요 뭔가. 기분이 좋구만. 오마이. 아니 왜냐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맨날 편의점 가가지고 저희 신분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머머머 알바생 미쳤나봐 이 지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정신병이구나 미친 새끼들 이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도 당하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어머머머머 예쁜 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 뻔했어요. 물론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씩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혹시 신분증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진으로 제가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딱 보여줬더니 여러분 제 주민등록증 사진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수염도 없었고 20살 때 딱 찍은 거라서 제가 몇 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게 다른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보더니 잘못 주셨네요 이러고 다시 돌려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아니 왜냐면 그 사진이 좀 논란이 있을 법해요. 여권 사진은 제가 좀 최근에 찍어서 수염도 있고 약간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나왔어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내가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이 존나 미안한데 왜냐면 여권 사진에도 96년생이니까 미안한데 어우 죄송해요 제가 96년생인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칼로 두 번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상처를 남기기가 싫으니까 다른 얘기로 화두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근데 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간호사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인터넷 방송을 안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책 쓰세요? 그러면 저 공연에 관련된 책을 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안 물어봐요.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유튜버가 됐네?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버라고 몇 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유튜버라고 얘기하면 어그로가 더 크게 끌리더라고. 그리고 꼭 나오는 질문이 자기 사돈의 팔촌 중에 설날에 본 새끼가 유튜버를 한다는데 조언해줄 수 있는 말이 있냐. 하지마 씨발 너 좆된다. 그리고 막 씨발 유튜버는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이게 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막 바꿀 수 있냐 막 씨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인이라고도 해봤어. 근데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이야. 아니요 역캠 이런 느낌은 아니지. 내가 어떻게 역캠이냐 씨발 역캠이지 엽기적이죠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 한번 중식이 형이랑 애섬이 형이랑 다 같이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직업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냐고. 애섬이 형은 가수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섬이 형이 그러더라고. 자영업자입니다. 프리랜서를 여러분 한글로 직역하면 자영업자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면 프리패스요? 무슨 인터넷 강의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무조건 자영업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막상 너무 돌발적인 순간에 나한테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갑자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무서웠나봐. 분위기가 좀 싸했나봐.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눈치를 이렇게 싹 보더니 뭐 회사 다니세요? 이래서 내가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 다닌다 그랬어요. 유튜브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를 물어본 다음에 이제 목이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으면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목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주는 그 의사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내 목 상태를 보더니 바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같은 질문이 두 번 올 줄은 사실 상상을 못하고 있어서 그럼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까 회사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회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근데 그때쯤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다. 그래서 아 자영업합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고 뭐 어떤 장사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갑자기 씨발 책을 판다 그랬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다 합쳐져가지고 씨발 내가 헷갈린 거야 말이. 씨발 저 간호사랑 이 의사랑 친하면 나 진짜 사이코패스 새끼인 줄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신분증을 받았는데 너무 노안이라서 96년생인지 못 믿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아저씨는 아 그 사람 그 목 많이 휘어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책 판다 그러던데 저한테는 회사 다닌다 그랬는데 책을 파는 회사에 다니나 보지 뭐 허허 껄껄 이렇게 넘어갈 법한 이야기인데 의사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이 진짜 상황이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또 씨발 내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마술사입니다 이랬더니 의사가 씨발 내 얼굴을 존나 빤히 쳐다봐. 그리고 나도 말해놓고 당황했어요. 나도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어. 그리고 이 의사분이 마지막에 그냥 질문이었는데 마술을 요즘에는 목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네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좀 섹시하지 않다. 그냥 뭐 내가 그냥 말을 흐렸거나 아니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어. 내가 마술사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 물리치료를 받는 대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리치료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또 나를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봐. 물리치료사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싹 보더니 아이고 작년에 오셨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처음 오는 거 내가 작년에 왔었나?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혹시 그 운전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예 아닌데요. 저 작년에 온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트럭 기사 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아니었나 보다.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아니 그 씨발 여기 오늘 좀 뭔가 안 맞았어. 계속 그 아니 근데 원래 자주 물어보나 병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백수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질문하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입국 따타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수염난 털보 새끼 혹시 오늘 그 진찰 하셨어요? 저한테는 책 판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직업이 없다고 했는데 마술사라던데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던데 싸우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한 건 했구나. 증언이 엇갈릴 수 있겠구나. 누가 보면 범죄자인 줄 알았겠어요?